왕만두 말 그대로 커다란 만두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겨울이면 많이 생각났죠. 겨울에 뭐 길거리 가다 보면 만두집이 있고 거기서 이만한 만두를 팔죠. 딱 뜯으면 이제 고기랑 당면이랑 뭐 이것저것 들어가고 있다는데요. 왕만두에도 종류가 많죠. 김치가 들어가기도 하고 두부가 들어가기도 하고 야채가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기본에 충실해서 그냥 중국식 왕만두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이건 재료인데요. 돼지고기, 부추, 청경채, 그리고 대파, 그리고 향신료로 생강 들어갔어요. 청경채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돼요. 그냥 배추라던가 양배추라던가 얼갈이 이런 거 쓰셔도 되거든요. 양파 다진 거나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사실 이거는 딱히 손질할 게 별로 없네요. 청경채는 그냥 이렇게 채를 썰어서 드세요.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소금을 약간 뿌려줄 거예요. 맛이 짜게 되니까 적당히 넣으시고요. 이렇게 그냥 살짝 섞어 넣으시면은 잠시 뒤에 이제 물이 나와요. 이걸 꼭 차셔가지고 만두 속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재료도 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부추 잘게 썰어주세요. 이것도 별거 없죠. 그냥 잘게 썰고 다지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소로 만들어 줄 거예요. 돼지고기 넣으시고요. 설탕 3작은술, 그러니까 한 큰술 정도 넣으시면 돼요. 설탕의 단맛이 맛의 대비 효과를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맛을 되게 진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섞어주다가 여기다 종종 약간, 그리고 생강, 굴소스, 간장 일단 한 큰술 먼저 넣어주세요. 참고로 만두소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섬유소가 끊기면서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거든요. 만약에 막 이랬다 막 이러면은 만두소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특유의 약간 누린내라던가 비린내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간장이랑 종종이랑 생강이랑 이렇게 넣고 비비다 보면은 딱 맡았을 때 왠지 그대로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향이 나요. 그때까지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금 뿌렸던 청경채죠, 이걸 넣으세요. 부추, 부추는 맨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이제 마무리로 여기다가 물 약간 하고요, 물이나 육수, 참기름 한 작은술 넣으시면 이거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소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딱 보시면은 그냥 고기에다가 부추를 넣고 그냥 살짝 섞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만두를 빚어줄 거예요. 이거는 왕만두 반죽이에요. 저번에 반죽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이 반죽을 그냥 그대로 써줄 겁니다. 자, 저번처럼 주물러서 가스를 빼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 20에서 25g 정도 쪄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22g이라고 뭐 저울에 정확하게 드실 필요 없고요. 한 이 정도 양이면 돼요. 이 정도 양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잡고 이렇게 이렇게 굴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그러지게 해주세요. 마르지 않도록 비닐로 살짝 덮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두를 빚어줄 거예요. 자, 누르신 다음에 참고로 왕만두는 가운데가 볼록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빗다가
밑에만 얇아지거든요. 소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두국소가 좀 많이 물러가지고 좀 서둘러서 밀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름을 잡고 안쪽으로 집어가면은 이렇게 만두가 늘어져요.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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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접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점점점.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잘 눌러주면서 그럼 이렇게 공간이 나죠? 그때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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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다 빚었습니다. 이대로는 너무 작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발효를 시켜줘야 돼요. 약 1시간 정도 두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게다가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2차 발효가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담아주고, 한 칸 더 올려서, 이대로 찌면은 부풀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찜기에 놓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냥 놓아주세요. 찌지 마세요. 절대 찌지 마세요. 자, 2차 발효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쪄줄 시간이죠. 찌는 시간은 약 10분에서 12분 정도 적당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찌시면은 막 반죽이 싹 커졌다가 줄어들면서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10분 정도 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두가 다 쪄졌어요. 자, 이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만두가 다 완성됐습니다. 딱 보시면은 이렇게 뽀송뽀송한 피에 아, 빨리 이따가 뜯어 먹어야겠어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좀 발효를 시켜가지고 크기가 많이 안 커요. 빚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령은 끝을 잡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주름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만두 만드듯이 그냥 접어가지고 삥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부추왕 만두에 두부 있죠, 두부. 두부를 기름에 지지거나 튀겨가지고 넣으면은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튀긴 두부가 고기 같은 식감이 나기 때문에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자,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요리는 샤오마이. 샤오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자,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소가 없어요. 아, 만두가. 어? 소가 없어. 소가 없네? 어떡해.